네, 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EM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주 여러분들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주 조금 지루한 장이었죠. 거의 5, 6일 음봉 나오는 시장이다 보니까 좀 재미는 또 없었던 그런 시장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이 영상 댓글 보시면 채널 링크 있어요. 채널 링크 누르신 다음에 채널 링크거든요. 누르시고 EM플러스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일요일부터 진행하는 VIP 체험 기회 모두 드리고 있고, 추가적으로 매일 아침 8시 반마다 여러분들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이슈와 관련주들입니다. 해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꼭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EM 플러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리튬, 어제는 약간 EM 플러스의 뭔가 역사? EM 플러스가, 과거에 나노메딕스 시절 어떤 종목이었는지, 바이오부터 별거 다 갖다 붙이는 그런 종목이었다라고까지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국 자회사 얘기도 해드렸고, 그죠? 근데 상승세 한풀 꺾인 하얀 석유의 리튬, 내년 가격 안정세에 진입할까? 어쨌든 간에 2차 전지, 그러니까 소재 쪽이 올해 굉장히 좀 진짜 배터리 2차 전지 소재 쪽이 진짜 거의 각광을 많이 받았죠. 근데 재밌는 것은 뭔가 슬슬 조금 빠지고 있어요. 예. 2차 전지가 이제 이틀 연속 좀 낙폭을 좀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좀 어떻게 보면 좀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탄산 리튬의 국제 거래 가격하고 내년의 전망치입니다. 근데 지금 2022년 11월 14일, 그러니까 11월에 58만 위안이었는데, 점점, 어쨌든 간에 이제 단기 고점을 찍어준 거죠. 그러면서 점점 가격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주 재밌게도 EM 플러스가 11월 30일 날 고점을 찍고 그대로 좀 밀리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에 대한 반영을 지금 다 해줬다라기에는 솔직히 좀 무리가 있죠. 예. 2023 내년 하반기 가격까지 이걸 다 반영을 해줬다? 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기보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예,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모르실 수도 있지만, 리튬 관련해가지고 월요일 날 누구예요? WI가 거래가 풀립니다. 예, 그러면은 요즘에 하이드로 리튬, 예, 약간 조금 뭔가 좀 아쉽죠? 예, 리튬 관련주들이 조금 리튬이니 니켈이니 지금 살짝 뭔가 좀 아주 아쉬운 움직임이 좀 있긴 해요. 예. 예, 아쉬운 움직임이 좀 있긴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EM 플러스는 제가 볼 때는 물론 리튬도 중요하고 이도 저도 중요할 순 있는데, 추가적으로 제가 볼 땐 과거에 뭐다? 또라이짓을 하던 종목이니까, 제가 말하는 또라이짓은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주식에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주식에서 이 종목은 또라이급 종목입니다 라고 하는 종목들은 끼가 있는 종목들이에요. EM 플러스는 과거에 엄청난 끼가 있었던 종목이고, 지금 어쨌든 21선을 단기 지지를 한번 해줬거든요. 과거 지금 타고 오던 흐름이 21선이에요. 예, 21선을 타고 왔는데, 여러분들 세력들이 쉽게 쉽게 개인 투자자들 돈 벌게 해줍니까? 예, 잘 안 해주죠. 그러면은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예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첫 번째 시나리오는, 원래 21선 반등 주고 반등 주니까 21선을 타고 가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와, 세력들이 그렇게 착할까? 요번에도 21선 반등을 다 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깰 수도 있어요. 그리고 6천원 밑으로 떨어질 때 단기 반등 폭을 만들어줄 수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과거에 한번 제대로 움직였던 친구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한번 21선 깬다 라고 하면은 추가적인 낙폭을 조금 더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낙폭을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구간에서 만약에 깨지더라도 요 구간에서 반등 포인트 잡아가면 되니까 일단 지켜봐야겠죠. 내일 월요일날 갑자기 단기간에 음봉으로 이거를 내린다? 그러면 사실 이건 매수가 맞죠. 사실 이 정도의 이런 주도주급 종목이 요 정도의 낙폭을 보여준다? 이대로 죽는다? 저는 머리 털라고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봐야 될 것은 어디서 기술적인 포인트를 만들어 주는지. 저는 일단 6,000원 깨지만 한번 반등 줄 것 같긴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체크를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것도 한번 큰 그림을 제가 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가 어떤 구간이에요? 지지 반등 보여줬던 구간, 돌파 못하고 밀리고 저항 맞고 밀리고 시도를 한 번도 못 해주다가 요번에 드디어 하는 겁니다. 그럼 요 구간을 뛰어넘어서면은 언제 얼만큼? 1년, 2년,
3년치의 박스를 뚫는 자리입니다.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개중요하다. 예, 여러분들 이거 만약에 3년치 박스권 뚫고 여기서 가준다? 라고 하면은 이때부터는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10,000원을 보내 안 보내, 12,000원이 보이네 안 보이네 얘기가 나오는 구간이니까 우리는 올해 단기간에 요 흐름 보여주는지에 체크를 하고 깨졌을 땐 6,000원 밑에서 분할 매수 반등 포인트 요렇게까지 딱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 한 3주 남았어요. 그렇죠? 예, 3주 남았기 때문에 이런 흐름을 기대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 꾸준히 추적을 하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댓글 보시면 저희 허봉제TV 채널 링크 있습니다. 이쪽으로 EM플러스라고 남겨주시면 되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주말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